사이다 있네. 오케이. 녹화해야 되지? 어, 녹화한다. 아, 저쪽에 남네, 저쪽에 남네, 저쪽에 남나. 잠시만요. 준비돼 했더만, 어, 멀어서 안 돼, 멀어서. 포즈 안 놔가지고, 여기서 있지. 여기 있지. 아, 여기 사, 사오는가 봐. 올라올라 부근 너무 쿵쿵. 자, 간단하게 몸을 듣기나. 풀고 좋은데 지나친 과격한 장난 안 됩니다. 공룡 죽이지 마세요. 공룡 죽으면 출력 불러요. 어. 오늘 이곳 영덕의 펌박스 레이스에 예, 예비역이 아니라 미래의 군이 다니신 분이 미리 와 있고요. 그리고 멸종됐다는 공룡도 살아서 이곳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고 서부에 네, 카우보이가 공룡을 잡고 있고요. 우리 엄마와 아들이 네, 함께. 어, 이거 어, 그래 그래 좋다. 샌다요? 갈, 아, 영덕 갈매기구나. 영덕 갈매기. 아,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면 함께 있을 때 한 마리 새가 완성이 되는군요. 맞은데. 옆에 서 있는 분은 아버지인가요? 네, 아버지 역할은 아 음향 효과. 네, 온 가족이 하나가 갈매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 지금 영덕송이 송이송이 영덕송이 지금 뒤에 한 찍습니다. 뒤로 첫째 들어 그 노래가 영덕 노래입니다. 전체 한번 찍습니다. 혹시 우리 공무원팀들 지금 전체 한번 찍는다. 아 나오 아, 전체 한번 하면서 영덕송이를 또 홍보하겠다는 이 마음 네 군수님이 알아주셔야 일개급 특집 뭐 이런 거 있나요? 순수한 마음에 어, 아 역시 나오나?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각양각색 독특한 복장과 아, 이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이거 방송에서는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오늘 써도 되겠네. 노빠꾸 후진은 없는 거죠. 노빠꾸 인생 노빠꾸인데 크도 없고 후진도 없고 아,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앞에 붙어 있는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찍어놨다. 자료화면 찍어놨다. 아, 요거 직접 다 드시고 나서 붙인 건가요? 아니 구워온 건가요? 만들면서 제작하면 어, 힘들어서 하나씩 반은 드셨어요? 아, 그렇군요. 제작하면서 힘들 때마다 한 명씩 따서 네 옆에 있는 이세는 너무 귀엽다 이거. 아 토끼구나. 아, 비가 있었네. 어 토끼. 아니, 저는 올라올 때 봤는데 제일 잘 가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기본적인 틀이 자전거잖아요. 어, 자전거의 프레임이 접촉이 되는데 토끼가 어, 아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아 토끼 앨리스고 옆에 있는 카드 병정. 그러면 탑승은 누가 하나요? 엄마가 아 병정이 어. 바라겠습니다. 블루시티 영역 환경을 생각하는 지구가 아파요. 일단 뭔가 문구가 좋은데 네? 오케이. 아 그래요? 오, 왠지 저희 업사이클링 이 대회랑 뭔가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아, 전 심사위원은 아니 네. 자, 지금 경기는 이제 45분, 15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힘들고 특집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신나는 댄스타임과 함께 몸풀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함께 살짝 움직여 주시고 아 우리 잠깐만 아 방송 시민 유니위원님 하지 말라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 이거 방송 좀 적합한 걸로 몸풀기 우리 공룡만 하고 이 공룡은 이름이 뭡니까? 어디서 온 공룡입니까? 이거 어디서 오셨어요? 뚝딱이네. 아 뚝딱이네. 어, 뚝딱이네. 방송에서 봤어요. 진품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아니 이 공룡 컨셉을 하신 이유는 뭔가요? 뚝딱이네. 뭐 하러 왔습니다.
뚝딱이랑 중간 6번 공룡을 컨셉 잡은 이유는 뭐예요? 좋았어. 아, 아주 어린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군요. 자, 이번 대회 참여하신 이유 친구가 좋아서 참여했습니다. 친구가 좋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 방송은 이 모든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지구의 환경에 소중함을 한마디 얘기하신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오셨어요. 오버바이트 왔습니다. 네. 슬퍼 슬퍼 왔어요. 후끈하게. 규정속도 맞춰서.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해를 함께 직접 보신 모든 분이 지구의 소중함, 환경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사이클링 부동력 자동차 경주대회 영덕 헛박스 레이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잠깐 듣기나? 사이다 여기 오셨네. 사이다 목소리 듣기나 안 듣기나 그래서? 안 듣기나 사이다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듣겨? 사이다님 콘서트에서 소리가 안 듣긴다는데? 소리가 안 듣긴데? 콘서트에서 사이다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듣긴데? 저 밑에 예예 예. 마이크 바꿔가 간단다. 마이크 바꿔가 주세요. 1번. 마이크 바꿔가 새로 난다. 아우, 이거 잘 되지. 2번. 오, 3번 팀. 네. 투명을 해야. 준비한다. 잠시 후에 업사이클링 무동력 자동차 경주대 함께 하는데 저희가 몸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몸풀기 혹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몸풀기. 이분들이 네. 오늘 모든 분들이 앞서 함께 우리만 따라하면 완벽하게 몸을 풀 수 있다. 어허. 네. 누가 넘어가면 보여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연주자 됐으면 딱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감사합니다. 고통을 삽니다. 영원하지 가면. 그래. 1번. 1번. 아니야.
중요하지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하게 오늘 이 순간을 추억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보호장구도 착용해 주셔야 되니까요.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행 순서는요. 잠시 2시에 저희가 바로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 그리고 어떻게 레이스가 진행이 되는지를 잠시 후에 우리 예비분들께서 큰 공 굴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공 굴리기를 여기서 굴려서 공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공이 굴러가는 루트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죠. 공이 굴러가는 걸 보면서 아 여기서는 공이 빠르게 굴러가구나 라는 걸 체킹을 하시면 무동력으로 운전하실 때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여러분, 주의사항 한 번 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갈 때 몇 가지 미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둥근 풍선 보이세요? 저 풍선, 그리고 과속 방지턱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 저기 펄럭이는 결승선, 네. 앞쪽에 현수막. 현수막 막이 있잖아요. 이렇게 형형색색. 저 네 가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풍선이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그냥 중앙선으로, 그대로 중앙선으로 지나가시면 저희가 퍼포먼스로 풍선은 거의 저희가 터트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점을 통과했다라는 걸 저희가 효과로 나타내, 풍선은 저희가 터트려 드리니까 풍선을 애써 밟고 터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 루트를, 중앙선 선상을 따라서 안전하게 그냥 지나가 주시면 오케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방지턱은 저희가 높이를 정말 낮게 설치했기 때문에 살짝 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저 턱조차도 넘는 게 힘겨울 것 같다, 위험할 것 같다 생각하시면 그것조차도 옆으로 하지만 점수에는 조금 맞죠, 그렇죠? 조금 영향은 있다는 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안전이요. 안전이 정말 중요하고 지구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아니 뭐가 1등인가? 다 중요해요? 맞아요, 다 맞아요. 네, 다 중요한데 일단은 안전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 저도 다시 한번 목 풀어주시면서 출발선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잘 시작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목을 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 빠르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나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비가 싹 내리고 나서 오늘은 햇살이 가득하게 내리자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레이싱 즐기기에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나도 TV에서 뵙던 분이야. 저분 맨날 봤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즐기실 때 웃으면서 즐겨주셔야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카메라들에도 손 많이 흔들어주시면서 이 순간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업사이클링 유동력 자동차 경주대회 퍼포먼스 레이싱, 다양한 방송에서 카메라가 나는 카메라에 나오면 안 되겠다 이게 보정을 해주세요. 얼굴 잘 가려주세요. 감독님들 이거 모델링하기 정말 힘들어. 네, 여러분들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 가슴이 따뜻하신 분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모두 밝은 미소로 레이싱을 즐겨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예. 자, 오늘 이 자리에 또 오늘 이 대회는요, 영덕의 펀박스 레이싱, 우리 업사이클링 무동력 자격증 경주 대회, 영덕군과 영덕 문화 관광재단이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김승렬 영덕 군수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러 오셨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가 예비 분들도 참 많으신데. 몇시까요? 현재 시각 2시 되기 직전입니다. 2시 직전이에요? 58분입니다. 자, 우리 참가자들 다들 예! 바로 달리면 돼요? 예! 우리 경상 1부, 경상도는 여기 시작이 돼요. 시작할까요?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 분을 위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2분 전입니다. 2분 전 받아주셨어요. 2분 전입니다. 자, 방송을 하다 보면 네. 어디 가면 아나운서님, 어디 가면 PD님, 어디 가면 뭐 맞아요. 엄연히 저는 개그맨이고요. 영덕 홍보대사라고 미리 말씀.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 MC 우리 박소윤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볼게요. 아니 아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보내주셔가지고 오늘은 오케이. 상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방송에서 많이 됐죠? 네. 저는요, 전 실물 어떻습니까? 어? 갑자기 끊기도 받아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늘에는 드론이 되어 있고요.
그 더 위에는 구름과 뜨거운 샘 우리를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들 업사이클링 무동력 자동차 경주대회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영동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갖고 오늘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정확한 무대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이렇게 서 있는 곳이 다 무대잖아요. 이렇게 보고 할게요. 네. 글씨. 자, 지금부터 2024 영덕 펑팍스 레이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덕군 홍보대사 개그맨 최기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영덕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박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벌써 2회째예요, 소연 씨. 그러니까요. 벌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 해도 돼. 그쵸? 맞아요. 거기다가 1회보다 오늘 2회째에는 좀 더 열정을 많이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영덕 펑팍스 레이스. 모두 다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영덕 펑팍스 레이스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무연료 그리고 친환경 대회로 참가자들이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직접 제작한 펑팍스를 타고 레이싱을 즐기는 대회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한 유쾌하고 즐거운 경험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 안고 함께 해주셨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대회 방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별로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함께 멋지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출발합니다. 레이스 한 번 진행되는데 차량이 중간에 멈추면 우리 팀원분들이 일어서 결승선을 통과해 주셔야 됩니다. 최대 2명 이내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착용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보호장구가 잘 착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째가 끌어요? 둘째. 자, 안전한 영역으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 신상은요. 신상대회는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이 수여가 되고요. 특별한 상은 이쪽 누구? 나! 원하는 분들에게 다 돌아가 특별상 대중기자들입니다. 각 100만원 시수여가 되고요. 특별상은 베스트 퍼포먼스, 베스트 디자인, 베스트 레이스, 신사위원 특별상이 됩니다. 레이스 참가한 각 팀별 제작비 지원 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제작비 지원을 받고 상까지 받았다 영덕에서 또 송이버섯도 사가시고 대기도 사가시면 너무 좋겠어요. 아, 네. 네. 올 때는 마음 가볍게 와서 가지는 주선 누가? 네. 자, 오늘 이 공정한 신사례를 맡아주신 신사위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기 계시는 분이요. 멀리 계시는 공정한 신사를 해달라고 저희가 발표할 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예술경영학회 네, 그리고 한국문화재재단 총감독이셨는데요. 이재원 감독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길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심사위원분입니다. 현재 테르소나 경주플레이 대표이사이신 최철기 감독님 함께 심사해 주시겠습니다. 심사 수준인데요.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심사위원님 마이크로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그러면 심사 기준 오늘 심사 기준은요 주제 적합성이 20점, 2점, 창의성 및 신속성 20점, 레이스점 30점. 인기도 100점에서 허도성입니다. 70점에서 100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100점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10점 점수로 모든 분들이 100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경을 사랑하는 그렇죠. 네? 일단 100점 다 받고 출발하니까 100점 맞지 되는 200점 맞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 100점 받고 시작하시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지구사랑팀 첫 번째로 참가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 넣어놔. 영덕을 상징하는 두 가지의 공이 피니시 라인까지 들어섰습니다. 영덕을 응원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박수 한번 다시 제 순서에 있으신 분들 흥미 주시면 어떨까요?
바꾸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바꿨죠? 야. 잠깐 듣기나. 아유, 너무나 정말 진짜 딱 맞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탑승 누가 하나요? 우리 아이가 옆에 좌우에서 이를 두고 다녀 두고. 알겠습니다. 탑승은 할까요? 오늘 가고 한마디. 자, 가고는 가르자. 오십니다. 자, 우리 엄마 SNS 시켜주고 계십니다. 아이가 탑승을 하고요. 또 아이의 손가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 안전이 누구도 아래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탑승을 하고요. 상가보다 1번 팀 갈색의 꿈틈이 그리고 정확하게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습니다. 상가보다 2번 팀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 2번 팀의 퍼포먼스는 어떤 퍼포먼스일까요? 초록색이 가득합니다. 에코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행복한 지구,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자. 저희 퀸에 딱 맞는 문구가 있습니다. 딱 봐도 우리 운동 위원님들 같은데 어떤 퍼포먼스를 펼칠지 박수 시작!
지구를 지켜야 될 마음이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연 씨 준비된 영상도 있잖아요. 영상으로 구현 설명 조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보관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닭갑 특히나 하시자. 자, 세 번째 팀 할리브링 아웃팀에 네. 우리 남매입니다. 이들의 퍼포먼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독님이 누가 돼요? 걸리지 말고 감독님이 미키라 그러고 막 하시는 게 아빠 아빠 퍼포먼스 해 아빠 아빠 잘해. 저 못 던지
일명 브레이크 아웃처럼 생겼어요. 이익이 뭐래? 해체도 멋있게 만들어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금 사람들을 다녀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카메라 한번 보시고 저기 카메라거든요. 카메라 보시고 이제 나 너무 갖고 싶다고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퍼포먼스를 펼치
있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자, 참가 번호 킹크랩 로드 2 영덕 주차. 만나봤습니다. 돌린다. 돌려야지. 돌려야지. 돌린다. 돌린다. 진짜 이번에는 학교 우리 쓰레기장한테 고마워야 될 거예요. 카메라 끄지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너무 딱딱 맞았다. 카메라 끄지나? 돌린다. 돌린다. 네. 야, 지금 삼 사람 이거 멘트 안 돼요. 그냥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거. 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다. 네. 난 좀 돌다. 안전을 위해서. 앞에 다 놓으세요. 네. 자, 다음은 어우 가족이 많아요. 이 뚝딱이라는 팀인데 어떤 팀들인지 어떤 뚝딱 가족인지 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볼게요.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뚝딱 만들기를 잘하는 아빠가 앞장서고요. 아내와 딸이 디자인하고 든든하게 함께해서 열심히 만드셨다고 합니다. 보시면 몽땅 옆을 모양으로 꾸민 자동차 다양한 패품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퍼포먼스도 너무 궁금합니다. 자, 뚝딱이는 퍼포먼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퍼포먼스가 펼쳐질까요? 앞에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준비했는데 보입니다. 음악 준비되었나요? 음악 한번 주세요.
무서워요. 아니 주민이 정말 열정적인지 이 수고의 사실을 안 보였어요. 자, 정말 많은 팀이 모였는데 이게 가족인가? 한국분들이 하면 가족 같잖아요.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까요? 왜 뚝딱이인가요? 뒤에서 깎아서 감사하고 쓰던 일입니다. 아 여기 이 팀들 다 가족인가요? 지인인가요? 뭔가요? 지인, 동네, 아무리. 아, 모두가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 자, 노래가 저녁노에 사랑을 태우는 뭘로요? 영땅영. 아우, 포커버스 노래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4개 가족사로 3등을 했는데 올해는 꼭 1등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작년! 하지만 올해는 꼭 우승을 노린다. 자, 이제 승선 해주시게요. 승차해주시고. 제2의 영덕 팝업스테이지에서 3일 드릴 대통령입니다. 올해는 2일 살아날 2일을 자, 투자시키고 승차하게 하하.
플라스틱을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퍼포먼스로 보여줬어요. 보니까 아무 말 안 해도 이 퍼포먼스만 봐도 환경을 했다. 함부로 이런 것들을 버리면 안 되겠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죠? 네. 가족, 우리 다 가족이에요? 네, 가족입니다. 네. 컨셉을 이렇게 잡으신 이유는요? 기후 변화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잡아봤습니다. 나는 지구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물을 아주 열심히 끄고 다니. 아, 집에. 아, 저 순간 물을 열심히 끄고 다닌다고 해서. 아, 뭐야, 이거. 집에 불을. 어떤 불들? 전등. 아, 전력을 좀 많이 아낀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전기를 아끼는 것도, 전기를 만드는 데도 또 이게,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누가 순서를 하나요? 우리 예쁜 딸과 아빠가. 앞에 있는 분이 오늘 대신했고요. 위에 또 수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장 쪽에는 우리 아기 누워있는 곰이 누워있는 우리 친구 기분이 어때요? 아이디 아빠 누가 아이고 출연합니다. 궁금해요. 하하. 예쁜 꽃처럼 때문에 신경을 꽃 토끼로
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도 꽃처럼 만들어서 토끼의 털로 표현을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퍼포먼스도 너무 궁금해지는 팀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꽃토끼 깡총깡총 날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드릴게요. 이게 필요하다네. 한 달 동안 계속 해도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다른 팀인데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보니까 역시 인간이 넘치는 영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드실 때 누구야? 아 진짜?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는 좀 펼쳐졌다. 나의 아이디어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꽃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우리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그러면 모든 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작은 것도 다시 보고 다시 환경 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와주셔서 이번 참가자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참가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강주강주 토끼 연속하면 대개도 입고 복사화도 있지만 시즌이 딱 요철입니다.
영원! 팀명도 오늘 주제도 영덕송이 넘버원입니다. 얼마나 넘버원인지 우리 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볼까요? 영덕송이 나와주세요. 자, 화면으로 이제 제작진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영덕풍이 넘버원 이제 퍼포먼스 한번 볼까요? 큰일 함께합니다. 음악 함께할게요. 가비가 난다운 영덕풍님 내렸죠. 영덕풍이 일주일은 생각들은 못 참죠. 선하게 향긋하게 영덕풍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내게 빠져버렸어. 영덕풍 영덕풍 내가 멈춰 내게 빠져버렸어. 영덕송이 눈이 부셔 숨이 막혀 다리 미쳐 baby 잠깐 백기나. 야, 멋있다. 여기 제 옆으로 아니세요. 카메라 거기 있어서 너무 죄송해요. 우리. 아, 이거 소미나 하나하나 만드신 거네요. 잠깐 백기나. 너무 멋있다. 주방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주세요. 네. 괜찮으세요? 아니, 그 제 편안해 보이시는 두 분이 모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왜요, 왜요, 왜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정신 고르시고 카메라 주시는 분이 앞에 한번 봐주세요. 가고 저희
우리가 오등상 같다고 1등하도록. 오! 응원자 있나요? 혹시 두 팀 응원자? 누군가요? 엄마! 어머니께서는 두 우리 아들 1등 성공을 응원하는 걸까요? 1등 응원합니다! 지구의 환경을 응원하는 거겠죠? 하하. 그래도 너무 잘 표현을 해줬어요. 자, 우리 카메라로 우리 전체 한번 더 보여드리고. 아니 맥주는 엄청 많이 쓰여있네. 이것도 어떻게 가져온 거예요? 나도 가라고. 얘는 이상형 제가 쏘겠다. 네, 다음 팀, 용화를 하게 나타났습니다. 금방이라도, 뭔가 불을 뿜을 것 같은 멋진 모습을 펼치고 있는 우리 용인데, 이 팀은 어떤 팀이냐? 진짜 대천명과 두론이라는 팀명으로 나왔습니다. 팀목으로 나왔는데, 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볼게요. 영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레이저입니다. 유명한 고민, 정형한 고민, 정형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대망의 내려가면서 고민이 아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고민을 부산에서 참가했습니다. 지난해 대회를 보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인데 마음에 맞는 4명이 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시죠? 퍼포먼스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동네인이었어요. 진짜 대천명과 누렁이! 작년에 멋진 이 펌박스 레이스를 영상으로 보고 오래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준비한 그다음에 퍼포먼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출발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용사님! 용사님, 잡으러 가요! 용이 공주를 납치해 가자! 인형을 꼭 숨겨서 공주의 사랑을 얻겠어. 자, 용이 공주를 잡아갔습니다. 아, 여기까지가 퍼포먼스군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들이 탑승한 차량은 용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기사가 되는 거겠죠. 기사님 카리스트 기사입니다. 영희의 자태는 공주를 구하러 부산에서 달려왔습니다. 영희의 행진적 팀 한번까지 가고 하하.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용예해 모두들 좋은 일 받은 사람 메시지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멋진 청년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출발할 때는요, 이 여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팀명은 군인이 군복자들. 네, 그리고 제목은 대한독립 만세라는 주제를 함께하고 있는데 어떤 팀인지 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국민 운동가들의 모습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어떤 어둠을 품고 있었는지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퍼포먼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퍼포먼스 시작합니다.
네. 사람 놔두고 마이크가 죽었어. 독립운동가 사람 놔두고 마이크가 죽었어요. 네.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군이 총을 쐈는데 사람 놔두고 마이크가 죽어버렸어요. 다행히도 그래도 사람이 안 죽었어. 자, 우리 독립운동가들 대한독립 만세팀. 자, 우리 울산에서 온 진여중. 서여중. 야, 미안해요. 한 글자 안 되는데 제가 진짜 법을 좋아해요. 나도 모르게. 자, 서여중 우리 세명의 학생인데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주제로 참여하게 됐나요? 아, 저희가 학교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이게 강법자 조금 지난 거라서 이거 진여하고 싶어가지고 폰에 넣어 독립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러시면 되고 아유, 고맙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앞에 있는 오늘 이번 대회는요, 앞에 있는 두 대포가 또 보이지 않습니까? 첫장은 출정포. 아, 시작할 때도 그랬고, 순간마다 멋진 포를 쏘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도교수 사모님의 우리 일본을 대장선 출정포. 그런 마음으로 자연환경도 한번 저희 잡아보자고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독립운동가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출발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빵빵! 마지막입니까?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괜찮아요?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와, 빠르게 달리는데 구원 선수의 발자국이 꼬락꼬락 맞아서 너무나도 멋지게 잘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팀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와주세요. 네, 먼저 우리 스승도 먼저 모실게요. 천천히 이동해 주시고요. 다리 괜찮아요? 네, 앞쪽으로 모실게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오늘 학교 생활복을 입고 왔네요. 맞죠? 교복이야, 교복이야. 이쪽으로 오실게요. 자, 오늘 어때요? 잘 달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 잘 달리는데 맞아가지고 아파요. 아, 맞아. 살짝 맞았는데 아픈 것 같더라고. 옆쪽으로 조금만 더 맞으실까요? 네. 아니, 안에 앉아있던 친구가 누구였죠? 네, 무섭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앞에 친구가 오셔가지고 아, 역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진짜 독립운동가 팀 잡습니다. 독립운동가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 여학생들, 우리 청소년으로서 어른들에게 좀 한 수 가르쳐준다면 독립운동가의 날에 대해서. 독립운동의 날은 혹시, 네, 자, 독립운동의 날은 네, 네, 기억하고 있어요. 11월 3일 독립운동의 날이었다. 많은 것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니까 글씨도 너무 멋지게 적어줘서 저거 진짜 안 보일 것 같아요. 끝까지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독립운동가 팀 함께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팀 나와있죠? 나와주세요. 네, 수윤씨. 자, 2024 역사 컨퍼스레이지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팀 한팀을 남을 듣고 있습니다. 이봐요, 꿀벌 왕벌의 대인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 어떤 팀인지 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볼게요. 영상 나와주세요. 네, 네.
기계공학과 국립공학 에너지공학을 진로로 삼고 있어서 함께 팀을 꾸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꿀벌을 모티브로 한 업사이클링 친환경 자동차 재활용 자재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퍼포먼스 보겠습니다. 네, 꿀벌 왕벌이 비행팀의 퍼포먼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왕벌의 비행팀 함께하고 있는데요. 왕벌, 우리 안전장구 착용하게 하겠습니다. 요 주제 어떻게 해서 여기 잡으셨나요, 왕벌의 비행? 저희가 이제 꿀벌이라는 존재감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번에는 주제가 업사이클링이니만큼 저희가 기후변화에 또 중심하고자 꿀벌 스티커를 해봤습니다. 기후변화에 또 가장 민감하게 꿀벌로 알 수 있군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작 과정에 아마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위에서 이거 잡고 있는 우리 선생님도 아닐까 생각하는데, 선생님, 이거 제작하는데 선생님의 역할은 어느 정도? 저는 크게 도움을 주지 않았고, 저희 학교에 계시는 부모님과 학생들이 이어서. 네, 학생들이 또 이렇게 기후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참여했다는 게 너무 기특할 것 같은데, 또 멍들게 또 함께 해주셨잖아요.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열심히 가보자. 파이팅! 아우, 고맙습니다. 그렇죠.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여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자, 우리 안전을 위해서 조금만 앞에서 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왜냐면 마지막 찍고 내려간다. 제동력이라든지 조향장치가 마지막 찍고 내려갑니다. 아, 저희가 불안해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좀 더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 정도 괜찮아요? 네! 어, 알겠습니다! 자, 꿀벌 왕벌의 비행이 시작됩니다! 출발! 김찬영 화이팅! 잘 갑니다, 잘 가요! 어, 좋아, 좋아, 좋아! 본인들의 모습이 또 이렇게 멋지게 나오거든요. 네, 예쁘게 옆에 딱 붙어주시고요. 아니, 아까 봤는데 손까지 뒤에서 흔들면서 너무 여유롭게 라이딩을 하더라고요. 끝난 소감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디자인이 진짜 꿀벌 모양이거든요. 누구의 아이디어가 제일 많이 들어갔나요? 앞에 우산 요거 요렇게 하자라고 누구 아이디어예요?
선생님 맞다. 김재민 선생님 아이디어였어요. 맞다. 아, 선생님이 또 도와주셨어요. 맞아. 우리 선생님이 오늘 자동차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나 봅니다. 그렇죠? 선생님께 한마디 하신다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주자였어요. 앞에 있는 다른 팀들 것까지 쫙 봤을 때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아, 저희가 완전 1등할 것 같았는데 이거 좀 걱정해 볼만합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걱정은 버려두고 재미있었던 마음만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주자 함께 만나봤습니다. 피니시 라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영덕 펌박스 레이싱 진짜 어떤 분들이 1등을 할지 어떤 분들이 상금을 차지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아람 고고장구의 공연 피니시 라인에서 여러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펌박스 레이스 진짜 재미있고 신나게 즐기는데 거기에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랑 고고장구 저희가 무대 세팅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가 아랑 고고장구 공연을 보면서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를 아주 공정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뵙겠습니다. 장례정례 함께 해주시고요. 1번부터 오늘 함께한 참가자 모든 참가자 자들의 자동차가 다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피니시 라인 쪽으로 오시면요 키자니아 프로그램 쪽에 저희가 자동차를 다시 한번 배치를 해두고 전시를 해두었습니다. 오늘 참가자들의 자동차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피니시 라인으로 와주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피니시 라인에 보시면 1번 참가자부터 오늘 마지막 참가자 15번 참가자의 자동차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똑같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마음이 담겨져 있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무동력 자동차를 통해서 만나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랑 고고장구 공연 잠시 후 진행되겠습니다. 기다리시면서 신겨운 장구 공연에 눈 돌려주시고 귀를 활짝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펌박스 레이스 이제 심사 집계하는 동안 아랑 고고장구 공연 즐기시면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참가자들의 자동차가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키자니아 프로그램 쪽에 다시 한번 무동력 자동차를 전시를 해두고 있으니까요. 우리 참가자들의 열정도 응원해주시면서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럼 아랑 고고장구의 공연 함께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의 힘으로 아리랑 구구장대 앵클공인 펼쳐집니다. 이 순간을 더욱더 흥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박수 한번 더 크게 주시죠. 네, 우리 꼬마 친구가 너무 잘 즐겨줘가지고 우리 아랑아 고고장구 팀원분들께서도 너무 신나게 또 공연을 즐겨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했니데 흑수는 멋쟁이죠. 예, 최고시다, 최고. 네, 우리 영덕의 즐거운 축제장,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곳에는 우리 고고 장구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아, 정치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자, 아리랑 고고까지 들었는데 오늘 혼박스레싱 다들 보셨습니까? 너무 멋있었죠. 네, 참가 모든 참가 팀들에게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네. 근데 소윤 씨,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영덕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맞아요. 네. 자원봉사를 진짜 알뜰살뜰하게 참가자분들도 챙겨주시고요. 또 같이 밀어주시고 쓰레기도 청소해주시고 소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먼저 앞에 보이잖아요. 네. 네, 레드크로스 대한적십자사. 우리 영덕 주위에 우리 모든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박수 더 크게 쳐야 돼. 박수! 참고로 또 제가 경상북도 적십자 홍보대사를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요? 적십자 화이팅! 자, 그리고 그렇죠, 우리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어디, 우리 모범, 우리 베스트 드라이버 우리 선생님들 항상 우리 어떤 자리에서나 우리 영대 우리 경찰관님들과 함께 안전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고 저기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통통제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가 원활하게 레이스를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너무너무 특수했어. 앞에 특수가 붙는 분들입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지금 분명히 행사할 때는 있었는데 끝나고 나면 지금 싹 자취를 감춰서 사람들 특수하게 숨어버렸어. 일이 있을 때만 특수하게 나타납니다. 특수 임무 유공자회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분들께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를 함께 지켜주신 우리 사랑하는 영덕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서 이 펌박스 레이싱,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영덕을 사랑해주러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오늘 12개의 참가자가 진짜 영덕을 사랑하는 마음과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담아서 레이스를 펼쳐준 건 말씀하신 것처럼 영덕 국민 여러분들 덕분이 아닐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서로서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너무 잘 즐겨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무대가 다 마련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가 1등이 저희도 올라가나요? 네, 무대가 네 튼튼합니다. 일단 저희가 올라와서 안전성을 점검을 해야 돼요. 아, 튼튼합니다. 아니, 오늘 무동력 자동차 경주대회라고 이 무대도 무동력이네요. 아까 보셨잖아요. 네, 바퀴가 달려있어요. 아, 무동력인데 동력은 이분들이 다 쓰고 있죠. 이분들이 다 동력. 굉장히 튼튼하다. 뭐 전기 에너지가 아니라 네. 환경을 생각하고 영덕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력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내려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할까요? 왜요? 좀 불안해요? 네. 아, 예, 네. 저희는 밑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시는 분들은 시상연 여기 오세요. 가까이 스피커가 거기 때문에 중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저희는 자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등부터 3등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그리고 특별상이 4개고요 베스트 퍼포먼스, 베스트 디자인, 베스트 레이스, 심사위원, 특별상 그리고 레이싱에 참가 모든 팀들에게 제작비 100만원이 수여가 됩니다. 오늘 진짜 사실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만 상금 이만 원 거 난 상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손에 이제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팀은요 기쁜 마음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베스트 퍼포먼스 상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베스트 퍼포먼스 시상에는 네, 이재원, 우리 한국 퍼포먼스, 우리 최철기 우리 감독님입니다. 페르소나 경주 플라잉 대표이사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살짝 옆에 갈까요? 우리가 사라져버릴까? 어디 갈까? 예. 맞은편으로 갈까요? 여기 갈까요? 여기 갈까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네, 나 오늘 너무 특이 입었나봐. 어떻게 저희도 좀 잘 어울리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사진 찍어서 남기셔도 되는데 아무도 안 찍네요 저희는. 자, 베스트 퍼포먼스 최철기 감독님께서 시상해 주시겠고요. 자, 오늘 수상팀 발표해 주시죠, 소윤 씨. 네,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퍼포먼스를 선보인 팀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베스트 퍼포먼스 축하합니다. 뚝딱이네 축하드립니다. 뚝딱. 네. 뭐든지 잘 만든다는 뚝딱이네. 만들어주셨던 팀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베스트 퍼포먼스 화려합니다. 핸드폰 떨어뜨리면서 네, 수리비가 30만원 나오겠네요. 괜찮습니다. 이 기쁨. 자, 대표분께서 받아주시고요.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고 앞에 다 함께 앞에 보시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카메라 함께 바라봐주시고요. 베스트 퍼포먼스 상 다시 한번 뚝딱이네에게 따뜻한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마워. 하나, 둘, 셋.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할게요. 파이팅해서 앞에 보시고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철기, 우리 감독님도 감사합니다. 남는 거 사진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자 이어서 자, 다음은 베스트 디자인상입니다. 베스트 디자인상. 베스트 디자인상. 이건 어떤 상인가요? 베스트 디자인상은요, 미적으로 가장 완벽한 디자인을 구사함과 동시에 친환경의 의미를 잘 표현한 팀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합니다. 네, 시상은 우리 신영길 아트브릿지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시느라고 누구보다도 또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친환경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참가자. 자, 발표하겠습니다. 에코 스피드 스톰. 축하합니다. 베스트 디자인상 수상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참가번호 2번이었죠. 네. 우리 환경 대원님들은 네, 패러디에서 함께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팀. 네, 신현길 심사위원님께서 에코 스피드스터에게 전달하게 해주셨고요. 사진 촬영 이어갑니다. 앞에 있는 카메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마일 베스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베스트 레이스 상입니다. 아, 어떤 상인가요? 어떤 상인지 레이스. 약간 감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빠르게, 가장 단시간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빠르게 도착한 팀에게 주는 베스트 레이스 상. 결승선까지 완주한 팀에게 돌아가는 상입니다. 그렇죠. 난 빨라, 참 빨라. 네. 우리 신영길, 우리 감독님 다시 한 번만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한 번 더 나와주시죠. 저희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발표하겠습니다. 베스트 레이스상. 후지는 없는 거예요. 이 네, 팀은. 진짜 빨랐습니다. 네. 노빠꾸 브라더스. 브라더스! 노빠꾸 브라더스 나와주세요. 아, 후지는 없다. 노빠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우리 영덕의 세 명의 친구들입니다. 중학생 친구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에 보세요. 카메라 보고. 네, 감사합니다. 베스트레이스상 받으셨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네. 중학생 친구들입니다. 오, 근데 진짜 잘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어지는 상은 심사위원 특별상입니다. 요 상은요, 심사위원분들이 특별하게 아,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하셔서 만들어진 상이거든요. 그만큼 여기 있는 뭐 베스트레이스 디자인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아마 어쩌면 종합적으로 다 그러니까요. 기쁨을 줬던 팀이 네,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 시상은요? 네, 시상은 이재원 감독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네. 모시겠습니다. 이 팀이군요. 네. 어머나 세상에. 어허.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 네.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조금 더우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 특별상 축하합니다. 북극곰을 지켜준 팀 축하합니다.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 세상에 북극곰 멀리서 오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성남에서 오셨던 분인데 맞으시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전달하고 함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카메라 함께 바라봐 주시고요. 예쁘게 갈까요? 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영덕에서 행복한 추억 많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북극곰 팀이 출발할 때 아빠랑 우리 딸은 함께 타고 출발 레이싱을 하고요. 네. 엄마랑 우리 아이는 뒤에 걸어가면서 사탕을 또 나눠주면서 사탕 그 앞에 큰 봉지에 환경을 생각하자 했는데 오, 센스 있다. 이게 김영남법에 저촉이 되었나? 뇌물인가? 사회자한테 사탕을 하나 주긴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뭐 14하는데 아무 저는 관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예쁜 북극곰 표정이 있어. 너무 귀엽다. 네, 이거 받으면서 문구를 보니까 아 이거 먹으면서도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다를 느꼈습니다. 아, 쓰레기는 고이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네. 자, 아직까지 수상 영예를 얻지 못했다 하는 팀들은 지금부터 발표되는 순위권 팀의 우리 팀 2개권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상 시상은 마무리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본상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2024 영덕 펌박스 레이싱 업사이클링 무동력 자동차 경제대회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3위, 그러니까 시상은요. 네, 우리 최철기 감독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현 페르소나 경주 플라잉 대표 이사이십니다. 네, 최철기 감독님께서 오늘의 3위를 시상해주시겠습니다.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특별상도 100만 원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3위까지도 일단 100만 원입니다. 자, 종합상이 제가 발표할까요? 네, 발표해 주시죠. 네, 3위입니다. 3위. 이게 오늘. 오, 그렇군요. 이게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등, 2등, 3등은 순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베스트 레이스라든지 뭐 디자인 퍼포먼스는 부가적으로 받는 상이기 때문에 받는 분들이 또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혹시 가시진 않으셨겠죠? 축하드립니다. 종합 3위 에코 스피드스터 축하드립니다. 상가번호 2번 팀 네.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디자인상까지 수상하셨는데 오늘 종합 3위까지 함께 받으셨습니다. 네, 3등. 자,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사진 3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영덕. 하나, 둘, 셋. 펌박스. 하나, 둘, 셋. 레이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야, 이름이 일단 펌박스 레이스야. 펀. 뭐, 그러니까. 즐겁고 해피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웃으면서 펀이라고 웃으니까 네. 훨씬 더 사진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그쵸?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펀.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펀. 맞죠? 예쁘게 잘 웃어지죠? 저기 계신 우리 적집자 회원님께서는 입술을 엄청 귀엽게 하시네요. 괜찮아요. 예쁘셨으니까요. 네. 자, 이제는 종합 2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종합 2위는요, 우리 이재원 감독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재단 총감독님이십니다. 아, 종합 2위. 네. 종합 2위. 종합 2위. 축하드립니다. 노파쿠 브라더스 축하합니다. 노파쿠 노파쿠. 아, 축하드립니다. 아쉽다. 아니겠죠. 얼른 나와주세요. 아, 우리 친구들 너무 좋았다. 상금이 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번 받았던 것이 아니군요. 앞에 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톱박스 레이스 축하드립니다. 네, 이재용 감독님도 감사합니다. 아, 이렇군요. 이게 또 다른 팀이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잘 해주셨지만 종합 1위는 진짜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업사이클링 무동력 자동차 경주대회 작년에 이어서 올해 2회짜리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지구와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합 1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상은요, 우리 손상원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한국예술경영학회 학수 이사님이십니다. 네, 종합 1위 이제 펌박스 레이스 상금 300만원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이게 1등을 가린다고 끝나는 대회가 아니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요. 우리 환경을 생각하고 네. 지구를 생각하고 네, 우리 다 생각해야 돼. 맞아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우리 미래 세대에게 좋은 지구를 물려주자라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꼭 간직해 주시길 바라면서 종합 1위 멋진 목소리로 발표해 주시죠. 영덕 펌박스 레이스 자, 종합 1위입니다! 그냥 뚝딱 발표할까요? 네. 뚝딱 1위!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베스트 퍼포먼스 상을 받으셨는데요. 뚝딱 1위 수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진 촬영 함께 이어가고요. 뒤쪽으로 저희가 대표자분들 1등, 2등, 3등 위쪽으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 촬영 함께 이어갑니다. 1등분들 사진 촬영 뚝딱이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상한 1위, 2위, 3위 대표자분들 뒤에 있는 멋진 연단으로 다시 한번 모셔서 사진 촬영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2위, 3위 모두 함께 올라와 주십시오. 자, 1등, 2등, 3등 모두 한 분씩만 먼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지게 함께 서주세요. 종합 2위, 종합 1위, 종합 1위 위에 여기 멋지게 보이시죠? 올라올 수 있겠어요? 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등, 2등, 3등 저희가 멋지게 연단을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네, 2등 멋지게 올라와 주시고요. 뚝딱이네도 1등 좀 높죠? 하지만 저희가 1등이시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할 수 있도록 와 왕관이랑 또 멋지게 우리 뭐라 하죠? 날개라고 하나요? 저거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망토 맞아. 자, 우리 자동차 레이싱 대회에서 1등하고 나면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여기 펌박스 레이싱은 샴페인도 한번 터뜨리면서 오늘 하이라이트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네. 1위, 2위, 3위. 오, 샴페인까지 저희 준비를 또 해주셨어요. 카메라 한번 찍어 넣으세요. 이게 바로 즐기는 축제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자,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제2회 영답 펌파스 레이싱. 자, 수상의 영예를 하는 분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가 모든 분들이 챔피언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참가자에게 뜨거운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등, 2등, 3등 저희가 3등까지 모두 수여를 했고요. 신나게 마지막 단추 퍼포먼스, 축하 퍼포먼스 하는 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네. 한번 수상하신 분들께 박수 한번 크게 주시죠. 고맙습니다. 우리 저기 남는 건 사진밖에 없습니다. 우리 단체 사진 뒤에 오셔가지고 한번 찍어주시면 많이 올라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쓰셔서 아니 이거 앞쪽에 쓰셔도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위에도 서시고 밑에도 서셔서 조금 얼굴 다 잘 나올 수 있게. 자, 우리 최대한 앞쪽에서 서주세요. 앞쪽에. 앞쪽에 한번 앉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젖었어요. 젖었어요. 무대 살살 올라가주세요. 네. 자, 앞에 보시고 마지막 기념촬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심사위원 특별 참가자들이 국보법을 지켜줘서 빨리 와주세요. 네. 자, 기념촬영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업사이클링 무동력 자동차 경주대회 영덕 펌박스 레이스. 네, 여기서 저희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앞에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세 번 찍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하나, 둘, 셋. 자,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덕 펌박스 레이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무대 활용해서 편하게 사진 촬영하시면서 이 순간을 또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무대로 옆에 있는 공기장으로 가시면 오늘 참가한 팀들의 자동차들을 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기념 촬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술학교 건축사무소 키자니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추억 쌓으시면서 영덕에서 다양한 송이버섯들과 대게 사가시면서 양손을 무겁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다, 알겠습니다.